유라가 만들어준 떡만두국? 맞아? 응, 떡만두국. 제가 좋아하는 돈까스. 미니 돈까스. 미니 돈까스. 요건 제가 좋아하는 순정엄마 파김치. 제가 좋아하는 유라. 예? 오늘은 유라가 만두국, 떡만두국을 해줬대요. 편해요? 이렇게 먹는 거? 아니 이렇게 국물이 이렇게 직해. 아, 조금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먹는 게. 근데 다른 유튜버들 보니까 다 이렇게 높인 걸 먹더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잖아요. 이거 이제 더 높아질 거야 앞으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맛있다. 후추 맛 나도 먹어볼게. 맛있지? 와 맛있다. 저희 오늘 아침에 왔어요. 어디 갔다 왔냐면 양양 가고 싶어가지고 서핑을 잘 타진 못하는데 핫하대요 거기가. 그래서 저희가 양양을 갔는데 출발 전주부터 방이 없는 걸 알고 갔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가면 있겠지 이러면서 둘이 갔는데 정말 없어요. 없어가지고 차에서 잘 자 하고 잘 생각으로 이불이랑 다 가져갔지? 저 좀 차에서 잘 자거든요. 다음날 시내에서 목욕탕 가가지고 씻고 다시 놀면 되니까 그렇게 하자 했는데 네. 진짜 재밌게 놀았거든요 둘이 오랜만에. 그치? 근데 진짜 어제 진짜 재밌게 놀았어요. 짧고 굵게. 그치? 원래 월요일에 오자 하고 저는 토요일에 떠난 건데 눈 떠보니 집이에요. 진짜 재밌었어 어제. 오빠 많이 들었어. 어제 어떻게 우연치 않게 여자랑 합석을 하게 됐잖아 우리가. 근데 아주 신나게 재밌게 잘 놀더라고. 어제 유라가 또 저의 또 그런 이런 또 터는 느낌을 또막 그때 아이 오빠 개그맨이구나 또 이걸 느꼈을 거야 아마. 그치? 빵빵 터졌잖아. 자리가 이제 막 없으니까 다른 집이랑 다 같이 합석해서 먹었는데 우리가 너무 죄송하게도 무부여가지고 그래서 급하게 빠져드렸습니다. 근데 장난 아니었어. 빵빵 터지잖아. 그런 거지? 인정 못한다는 표정인가? 인정해. 내 친구랑 먼저 가더라고 자꾸. 나 와이프인데. 응. 와이프 됐어요. 와이프 아니죠. 어때? 절친이랑 온 것처럼. 응. 꼬셔보려고 또. 이렇게 먹으니까 음식이 굉장히 가까워. 좋지? 응. 좋네. 딱 유튜버들이 이렇게 먹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근데 더 높아. 이제 더 높을 거야. 네? 나중에 얼굴 안 보이고 손만 이렇게 해줘. 만두를 비땡땡 만두. 와 비땡. 오늘 너무 재밌었다. 오랜만에? 막 춤추고 엄청 놀았어요. 친구들끼리 오고 싶다는 말을 계속 하던데. 젊을 때가 생각나서 그런 거지. 나 저런 거. 나도 오빠 소개받기 바로 전달에 양양 갔다 왔거든 친구들이랑. 딱 바로 전달. 근데 그때는 저거 서핑 보드 탔어. 근데 나는 물을 별로 안 저는 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물도 먹지 마. 아 물은 많이 먹지. 근데 발 담그는 정도까지만 좋고 이 발이 안 나는 시점부터는 저에게 물이 아니에요. 즐거움이 없어지시다. 쫄보야 쫄보. 근데 오빠잖아. 맞아. 저 발 안 달잖아요. 물속에서 발 계속 이러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잡을까 봐. 고기 같은 것들이. 어제 먹은 것도 맛있어요. 조개구이 먹었거든요. 횟집인 줄 알았는데 조개구이 파는 거예요. 그치? 근데 맛있었죠. 그냥 분위기 때문에 맛있는 것 같아. 난 좋아 그냥. 그냥 분위기를 돈 주고 사 먹는 느낌인데 더 좋아. 포차를 좋아하잖아 그래서. 맞아. 나도 그래.
그래? 응. 야상. 야상에서 먹고. 응, 맞아. 나도. 난 이제 그 뭐 양냐 그러는데 술 취하는 사람들 많더라고, 어린애들이. 응. 근데 그런 애들 좀 무섭더라고. 왜? 그러니까 술이 많이 취했으니까. 응. 얘는 술 먹고 덤빌까 봐. 그 덤비면 바로 쳐야 되니까 나는 또 준비하고 있는 거지. 주량량이 못 치잖아. 응, 못 쳐나. 근데 도망도 못 가요. 이렇게 하잖아. 아니지, 오빠 또 경험과 나왔는데. 경험과 나왔는데 응. 한 번도 날 지켜준 적이 없지. 꽉 깜짝 놀라서 뒤에 보면 없어. 응. 저 멀리 뛰어갔지. 자기 보고 제일 빨라. 거짓말이나 진짜 믿는다고. 맛있다. 맛있다. 맛있지? 옛날에 진짜 만두국 먹으면 무조건 나이 먹는 줄 알고. 나이 먹었어? 응. 많이 먹었지. 그땐 빨리 나이 먹고 싶죠. 맞아. 나도 빨리 20살이 되고 싶어서. 전 통금이 있었습니다. 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그래서 20살이 되면 통금이 없어질 줄 알고. 통금이 왜 있는 걸까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오빠도 딸라면 통금 줄 거야? 아니, 통금이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지. 아, 그럼 우리 엄마는 다른 건 다 대박. 아, 분명히 통금 있었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야. 근데 통금 있어도 술 먹고 다 한다. 솔직히 다 하잖아요, 그렇죠? 낮에. 아니, 그러니까 그 통금이라는 게 이제 주말. 학교 끝나면 바로 와야 되고. 찜질방에서 외박순방 한다고 했다가지고 머리 다 밀릴 뻔했습니다. 장모님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근데 장모님 이제 학생이니까 또 여자니까 위험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 사춘기가 아주 오지 봤을 때요? 밖에서는 아니었는데 집에서만. 그럼 가둬놓으려고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럼. 소리가 엄청 질렀대요. 맞습니다. 소리 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엄마한테 저희 친정엄마가 저 사춘기 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는 빨리 돌아왔어요. 딱 중학교 때만 같이 죽고 싶다 그랬어. 너무 심해서. 야, 자기 같은 딸 낳아보라고. 응, 두 명 낳으라고 그랬어. 억울하니까. 그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도 있는데. 저는 싫어요. 왜? 나 같은 딸 이쁘다며. 좋다며. 아, 성격은 자기 좋은데. 나 봤어? 중학교 때? 아니, 중학교 그런 성격은 나는 싫을 것 같아. 사춘기 성격. 원래 친구들은 다 사춘기가 있는 거야. 오빠도 있었을걸? 저도 있었어. 저도 집 나갔었어요. 난 집을 나가본 적도 있는데 꼭 잡혀. 내 동선 어떻게 잘하는지. 나도. 꼭 찾아와 있더라고, 거기. 그때 한 번 나갔거든? 이틀인가? 제 발로 들어왔어? 응? 아니, 엄마가 찾았어. 나도. 공설운동장 뒤쪽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있었어. 응, 똑같이 나도 공설운동장 쪽에 있었는데. 왜냐면 넓거든. 근데서 놀고 있었는데 같이 거기를 같이 엄마랑 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왔냐고. 스파이가 있는 거지. 근데 그때 나가면서도 나가서도 그게 있었어. 빨리 찾길 바랬어. 오빠를? 어. 왜? 아, 이거지. 내 바로 하루, 아기가 아니 하루는 재밌었어. 근데 이틀째 되니까 저녁에 자는 것도 뭐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내 발로 들어가면 좀 머쓱하고. 너무 잡혀서 들어가야 되는 느낌이야. 그래서 애들한테 엄마 독서실 전화 오면 나 어디 근처에 있다고 얘기하라고. 그래야 잡혔잖아요. 거기서 기다려 이제 엄마를. 그렇게 해서. 아 진짜? 난 필사적으로 숨어 다녔는데 반나절 만에 잡혔지. 그래서 내가 집을 나간 줄 모르더라고. 근데 내가 살면서 그때 처음이었어. 그런데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랑 학교 오고 막 맨발로 막 뛰어다니고 막 그랬대요. 찾으려고? 어. 놀래서? 어, 엄마 발이 다 터지고 막. 진짜? 응. 불효자식이네.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번도 안 그랬어. 아, 너 중학교 때 그랬어. 중2, 그 중2병이라는 게 뭔지 알겠지? 응. 근데 그게 되게 중요, 컸던 것 같아요. 내가 집을 들어갔잖아, 어쨌든. 응. 집을 들어갔는데. 잘해주셔? 저 아빠한테 엄청 많이 줄었거든. 근데 어쨌든 들어가고 싶으니까 맞을 생각을 하고 들어갔어. 근데 아빠가 엄청 차려놓은 거다. 밥을? 응. 그리고 상품권을 나한테 주더라고. 가서 뭐 사라고. 진짜? 응. 그래가지고 나는 길거리에서도 맞았지. 만약에 그때 아빠가 날 때렸으면 내가 삐뚤어졌을 수도 있어. 아 진짜. 반항적으로? 어 그치. 왜냐면 그때 완전 사춘기였거든요. 나는 저는 다른 사춘기는 없었는데 엄마가 막 친구들이랑 막 늦게까지 놀고 물론 걱정이 되겠지만 밤에 놀고 싶잖아. 학교 끝나고 학원 끝나고 안 돼. 들어와야 돼. 맛있다? 너무 맛있다. 좋아요. 고마워. 먹이는 것 같지?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